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고요. 사실은 제가 RNA 발표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말씀 다 못 드려서 RNA 특정한 유전자가 어떻게 RNA를 만드는지, 왜 A는 RNA를 만들고 B 유전자는 RNA를 못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부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전사 과정에 필요한 그 전사를 선택적으로 하는 데는 전사인자라는 단백질들이 추가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마이크로RNA 같은 조절인자도 참여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RNA가 그러면 어떻게 조절되느냐. 조절자들은 항상 또 조절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RNA에 대한 조절은 아주 타이트하게 일어나는데 그 마이크로RNA도 역시 그 마이크로RNA가 그 DNA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전사를 조절하는 단백질들이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아래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뭐 그 RNA가 긴 RNA로 만들어져서 작게 쪼개지는 데 있어서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 전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창원 교수님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강창원 교수님께서 조금 추가로 비단 RNA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뭐 생체 물질이 됐든 무슨 물질이든지 그게 다 조절을 받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 많이 만들어지고 필요 없을 때는 안 만들어지고. 이 과정을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조절을,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는 하나는 얼마만큼 많이 만들고 아니면 빨리 파괴하느냐. 얼마나 빠르게 만들고 얼마나 빠르게 파괴하느냐. 그 두 가지를 조절합니다. 많이 필요하면 빨리 만들어가지고 천천히 파괴시키겠죠. 근데 금방 필요한 어떤 거는 이제 천천히 만들고 뭐 빨리 사라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합성과 이 분해라 그래야 되나? 아, 분해의 속도와 정도를 조절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될 게 RNA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대로 바로 활성을 띄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또 무슨 가공을 해야 돼요. 양념을 좀 쳐야지 얘가 활성을 띠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활성을 이제 어떻게 띠게 하느냐. 필요할 때 띠게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띠게 하고 그런 조절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원에서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마저 다 같이 드리면 어떤 물질들이든지 간에 세포 내에서 제자리에 가야 기능을 합니다. 딴 데 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합성된 장소에서 원래 역할을 하는 장소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도 조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옮겨요. 아무 때나 옮기는 게 아니라 필요 없을 때는 안 옮기고 다 썼으면 딴 데로 보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조절을 받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차원에서 양, 활성도, 그다음에 배치 이 세 가지가 다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조절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절을 받느냐? 수백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공부하는 게 이제 생물학자들의 연구죠. 아, 그거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그 드라마가 잘못된 건지. 다 가능합니다. 예, 다 가능하고요. 예, DNA로 할 수 있는 걸 굳이 RNA로 할 필요가 없어서 RNA로 안 하는 거죠. 예, DNA로 다 판별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유전이 잘 되는 어떤 마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커를 따라서 보면 여기 친자건 혹은 친손이건 다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딴 건 몰라도 이건 전세 속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다 나옵니다. 손자, 손녀까지 감별된다는 말씀이죠? 다 나오죠. 네, 유전이 되는 마커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네. 어느 드라마였나요? 그게. 네, 드라마 작가를 모셔야 되겠네요.
호르몬이 이제 세포로 오면 어떤 호르몬은 이제 세포 바깥쪽에서 붙어서 세포 안으로 신호를 전달하고 어떤 건 아예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런 것들이 세포 안에 뭐 단백질이든 여러 가지 뭐 무기물질 같은 것들을 변화시켜요. 그런 것들이 microRNA가 전사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하든지 microRNA가 잘 가공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호르몬 작용이 있고요. 신경 세포에 대한 RNA 연구는 비교적 이제 하기가 좀 더 어려워서 이제 좀 진전이 느리기는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신경 세포가 활성화될 때 이 microRNA가 더 많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 기존에 있던 microRNA들이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조금 첨부를 해드리자면 호르몬이나 그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한 RNA가 발현이 세포별로 조금씩 달리 되는 양상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는 리스트 같은 것들도 쫙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RNA 발현이 아까 교수님 말씀도 세포별로 다르듯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이 바로 이런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르몬을 포함한 주변 환경이 사실은 세포의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조절을 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비단 호르몬뿐만 아니라 5만 가지가 다 간섭을 합니다. 스트레스, 예를 들어 스트레스. 5만 가지가 다 관여를 합니다. 예, 마이크로RNA도 관련이 되는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조절 그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아가 발생할 때 처음에는 그냥 무작위로 막 분열해 가지고 덩어리가 있지만 조금 지나면은 등 쪽, 배 쪽, 그 머리 쪽, 꼬리 쪽이 그 좌표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 위치에 있는 세포들이 조금씩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 성질을 가진 것들이 주변 세포에 또 영향을 주면서 이제 점점점 머리에 있는 애들은 머리 세포 쪽으로 쭉 가고 꼬리에 있는 건 꼬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세포들이랑 도와가면서 꼬리로 가고요. 근데 인위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도록 아주 그 특정 유전자를 아주 강하게 활성화시키면 그 주변에 신경 안 쓰고 자기 혼자 이상하게 이제 다른 그 기관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발생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조금 첨언을 해드리자면 사실은 발생 과정이 그 유전자 발현 조절이 가장 극명한 예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전자는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일부를 머리가 될 거는 어떤 머리가 되는 거에 관련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발현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유전자 한두 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특정 유전자들을 완전히 발현이 안 되도록 하는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 머리가 될 수 있는 유전자만 나오고 딴 거는 못 나오게끔 한다라든가 반대로 뭐 이렇게 다리가 나올 부분은 또 다리가 나온 대로 유전자로 변형을 시킨다든가.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작동할 때는 DNA에서 일부의 어떤 그 아까 전사인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작용을 해서 쫙 하고 그게 여러 다단계를 거쳐요. 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단계의 조절이 결과적으로 머리에 해당되는 유전자 군을 발현을 시키고 다리에 발현된 유전자 군을 발현을 시켰는데 아까 그런 뮤턴트, 그러니까 돌연변이체는 그 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도록 일부러 유도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형태적으로 이상한 형태의 돌연변이를 만든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DNA, RNA 분자 하나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분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의 조절은 아주 다단계로 시간과 공간에 따른 조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유전자 발현이 조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화에 관련돼서 조절받는 거는 거의 전부 다가 RNA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이 아실지도 아마 간과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몸 안에 한 수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들은 일부 예외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다 DNA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 피부에 있는 DNA나 내 간에 있는 피부나 뇌에 있는 DNA나 어디에 있는 DNA든지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건 간이 되고 어떤 건 뇌가 되느냐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뇌가 될
녀석들은 요 부분, 요 녀석, 요런 유전자들만 발현이 된다. 다시 말해서 RNA가 합성이 되고요. 뇌가 되려든 딴 것이 되려든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것들이 RNA가 만들어져. 그래서 그거에 특화된 특성을 띠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오늘 배우신 그 RNA의 합성 자체가 조절되는 것이 거의 전부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RNA 같은 게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지금 아까 발생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발생이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인데 유전자 발현을 되고 안 되고는 결국 RNA를 만들고 안 만들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아주 극명한 예가 여성의 유전자는 XX인데 두 개의 X크로모솜 염색체 중에서 한 개만 딱 발현이 되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발현이 죽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죽이는 기능을 하는 것도 역시 RNA입니다. 난코딩 RNA. 지스트라고 하는 XIST라고 하는 난코딩 RNA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염색체 자체의 유전 DNA 발현을 완전히 없애는 기능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발생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에 또 RNA가 중요한 또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를 RNA 백신을 잘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크리티컬한 관건 중에 하나가 항원 부위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기존에 백신 개발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런 부위는 그 항원성이 높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이것저것 막 테스트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고르는 그런 방식이고요. RNA 백신이 그런 면에서 또 좋은 이유가 이 이제 후보가 될 만한 여러 개의 항원을 이렇게 RNA로 쉽게 쫙 만들어가지고 쥐 같은 데다가 동물 실험을 먼저 해볼 수가 있어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 항원을 찾아서 RNA 백신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있으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항원 선별하는 데 있어서도 이 RNA 백신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지금 현재는 뾰족하게 하나만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고요. 몇 개를 이렇게 골라내서 그 중에서 이제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해가지고 착 생각해가지고 몇 가지 고를 수도 있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마구잡이로 시도를 해보면 됩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그게 어렵겠지만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DNA 조작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라고. 전화만 하면 돼요. 여러 가지 DNA 주문해가지고 쫙 해서 쐬보면 돼요. 그래서 좋은 거 고르면 돼요. RNA도 그냥 합성하면 돼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요. 예. 네. 근데 진짜로 정말, 근데 아까 그 나운증후군의 그 염색체는 참 흥미롭게도 다른 염색체에 비해서 유전자 숫자가 적대요. 그러니까 지놈 시퀀스, 그러니까 유전체 프로젝트를 딱 해보니까 거기는 유전자 숫자가 적어서 만약에 다른 염색체가 그렇게 세 개였으면 아예 생명체로 태어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염색체는 유전자 숫자가 적다 보니 생명은 유지할 수 있어서 이제 탄생은 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 숫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뭐 김빈대리 박사 프로젝트를 활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어는 X 크로모솜 불활성할 때 쓰이는 XIST 같은 거를 써서 23번 염색체를 좀 낮추자는 아이디어죠. 네, 아주 탁월한 방법이죠. XIST를 그대로 쓸 수는 절대 없을 거고. 그렇죠. 비슷한 식으로. 그렇지만 네. 그런 방법으로 디자인해가지고 해보면 되죠. 연구실에 와서 해보세요.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런 그게 롱 넌코딩 RNA의 정말 그 우리가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죠. 마이크로 RNA, 넌코딩. 마이크로 RNA의 경우는 아마 이렇게 지속적으로 평생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스트와 비슷한 방식의 RNA가 만들어지도록 유도를 해서 이 크로모솜 전체를 조절한다. 만약에 할 수가 있으면 굉장히 획기적이겠네요. 개념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마이크로 RNA는 RNA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고 아고노시라고 불리는 단백질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복합체 RNA와 단백질의 복합체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마이크로 RNA는
그 염기 서열 간의 그 상호적인 결합을 통해서 다른 mRNA에 뭘 붙을지를 그 결정을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타겟이 뭔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그 억제하는 기능은 아고노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고노스라는 단백질의 특성이 유전자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만 네, 네.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RNA가 조절하는 유전자들이 이 유전자 활성에 대한 활성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억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활성을 담당하는 것을 억제를 하면 전체 그 경로가 억제가 되지만 억제자를 억제하면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생물학적인 효과는 활성화와 억제가 둘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RNA를 이용을 해서 어떤 치료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마이크로 RNA 같은 식으로 혹은 뭐 앱타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RNA를 활용을 한 치료제 개발 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RNA가 질환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제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정상세포하고 예를 들어 암세포가 달라져 있는 RNA가 있다. 그러면 걔를 갖다 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그 속가내기를 조금 암세포에서 달리하거든요. 그 올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타겟으로 해서 즉 치료의 타겟이 단백질이 아니고 RNA를 타겟으로 해서도 치료제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표적의 숫자를 더 늘리는 셈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면서 제가 정말 수준 낮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꼭 그 여러분 요즘에 TV나 뭐 어디 홈쇼핑이나 보시면 RNA나 단백질 관련된 화장품들 엄청 많잖아요. 여기 여성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다들 물어보고 싶으신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지금. 그 RNA 탄력 크림 있고 뭐 리보솜 화장품, 핵산 토너도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도 있고 펩타이드 화장품도 있고요. 이게 다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고가인데 이거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김 교수님 답 주식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과 비슷한 주식 대신 화장품으로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화장 제가 저도 사실은 이 RNA 써진 화장품이 있길래 호기심이 들어서 이 제품 설명서를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RNA가 들어있다는 얘기 말고는 다른 설명이 없어서 RNA 오늘 말씀드렸지만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가 쓰였는지를 일단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RNA가 외부에 이제 피부에 붙으면 원래 상태 RNA면 금방 깨져요. 그래서 이게 RNA로서 작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 RNA에 뭔가 이렇게 변형을 했으면 더 안정화됐겠죠. 근데 그런 어떤 변형이라든가 또 뭐 보호제 같은 게 있었는지 세포로 잘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들어가기 전에 다 보내드릴 것 같아서.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변형이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지 몰라서 이렇게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한번 써보고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러니까 그 제품 상태로 심사한 건 검사한 건 하나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전부 주장하는 것들이 이것의 소재가 되는 그 성분이 이런 효과가 있대더라. 아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조금 넣었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제품이 그런 성능을 했는지는 아무도 테스트를 한 적이 없죠. 다행입니다. 아직 안 샀습니다.